지금부터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와 거의 동일하죠? 158쪽.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고요? 전까지. 60일 안 써요. 전까지. 즉 접수할 때까지 돈을 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60일을 안 쓴다. 전까지. 자, 그 다음 2번. 추가 신고 납부는 1번, 2번은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취득세와 동일해요.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30일? 30일을 쓴다고요. 가산세가 있다면 포함이라 그랬어요. 제외라 그랬어요. 제외.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30일 써요. 나머지는 다 전까지입니다. 1번, 2번. 아까 취득세랑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1번, 2번은.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 지문이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전까지 뭐다? 납부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포인트가 뭐다? 신고를 안 하고 전까지 어떻게 했다? 돈을 낸 거예요. 납부. 전까지 납부했다고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도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없죠. 신고를 하고 뭐한 걸로 본다? 납부한 걸로 본다. 시험은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신고를 안 했지만 납부했잖아요. 전까지 돈을 냈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찾았어요? 그래서 결론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고 안 했잖아.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전까지 납부를 했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없는 세금이죠. 이 지문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2번. 보통 징수는 뭐랑 똑같아요? 취득세랑 똑같다.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무슨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보통 징수. 취득세랑 똑같아요. 다른 점은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 가산세도 똑같아요. 취득세랑 넘어갑니다. 똑같다고요. 자, 넘기면 밑에 별 하나 딱 붙여요. 박스.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밑에 원칙. 밑에 취득세는 며칠? 60일.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전까지. 그 다음 예외는 뭐다? 옆에 적어. 추징사유. 추징사유는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며칠을 쓴다? 30일. 둘 다 30일 쓴다고요. 나머지는 전까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비교하고. 자, 오른쪽 4번. 등록면허세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둘 다 따라붙어요. 율은 날 필요 없어요. 출제된 적이 없어. 둘 다 따라붙어. 1번, 2번. 왜 둘 다 따라붙는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따라붙어요. 그 다음 5번은 최저세액제 있죠? 최저세액제는 6천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 걷는다 그랬어요? 6천원 징수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무슨 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면세점. 취득세는 면세점. 재산세는 무슨 제도가 있어요? 소액 징수 면제. 얼마 미만? 2천원 미만. 이렇게 그 다음 넘기면.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꼭대기.
꼭대기. 자, 1번은 틀렸죠. 읽는 순간 주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소재지죠. 자, 그 다음 2번은 60일 안 써요. 전까지. 그 다음 3번은 추징사유죠. 이럴 때는 30일 신고납부. 답은 3번이네. 그 다음 4번도 4번은 추징사유가 아니야. 일반적인 거는 30일 안 쓰죠. 전까지. 3번 같은 경우만 추징사유가 30일, 일반적인 거는 전까지. 그 다음 5번 잘나가네. 소재지. 소재지 잘나가죠. 어디에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등기소에 신고납부하는 게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세금은 등기소는 등기서류를 접수하는 곳이라고요. 잘나가다가 3000% 빠졌어요. 등기소가 아니라 뭐다? 지방자치단체 도구에 신고납부하는 거요.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등록면허세 마지막 코스 비과세네. 비과세 빚자가 들어갔어요. 비과세를 뭐라 그래요?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밑에 1번은 취득세와 동일. 국가 등은 자기들이 하는 거죠. 자기들이 걷는 거니까 비과세예요. 그다 자기자가 나왔다. 과세권자는 세금을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국가 등이니까 비과세. 비과세예요. 그 나머지는 등록면허 취득세랑 똑같고. 근데 참고에 1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참고에 1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해제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비차가 들어가야 돼요. 포인트가 뭐다? 지방세가 체납됩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압류 등이 들어가죠? 자기들이 하는 것이잖아. 자기들이 하는 것이니까 뭐다? 비과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거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빚자를 빼면 틀린 지문이요. 왜 비과세다?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오른쪽. 기타 등록에 대한 비과세.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포인트가 뭐다? 법원의 촉탁. 법원의 등기소를 향해서 등기하라고 촉탁하죠? 그러면 원칙은 항상 등록면허세는 누구에게 부과한다? 명의자에게.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거야. 촉탁 등기가 되면 공부의 기록이 되죠? 원칙은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어떨 때 앞에 단서조항 둘 중에 하나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회사가 끝났어요. 이제 도와줘야 돼요. 이런 경우는 비과세한다. 그냥 법원의 촉탁은 과세입니다. 가압류하기 위해서 법원의 촉탁 등기를 신청하죠. 과세. 어떨 때만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도와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 2번. 행정구역 경병, 주민등록 변경, 소관청 변경, 계량단위 변경 다 누구들이 하는 거야? 자기들이 하는 거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비과세. 그 다음 3번. 무덤은 꼭 알아야 돼요. 무덤. 묘지라고 그랬죠? 무덤은 묘지다. 여기 칠판주먹.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 무덤. 묘지. 취득세는 2%로 과세해요.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앞으로 중개
사 자격증을 따서 묘지를 뭐다 중개할 때는 2%만 낸다 그래야 돼요. 등기는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묘지 중개도 돈 잘 벌어요. 우리 아버지 지금 직업이 묘지 중개하잖아. 시골에서. 그래서 2%만 내는 거예요. 2%만. 등기할 때는 뭐다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묘지 중개 아주 괜찮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곳에 묘지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83세 된데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자격증이 없어도. 제가 가르쳐 줬어 이거. 예. 2%만 된다고 그러게 거래가 얘기 알아들었죠? 내가 가르쳐 줬다고요. 그래서 주차 관리원 하다가 돈이 안 되잖아. 주차 관리원. 어? 하루에 6시간에서 70만원밖에 안 주니까. 우리 그 사촌 형이 중개업을 해요. 거기 가서 이제 도와주는 거야.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150번 와봐야 한 달에. 그럼 고소득이에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해, 150 벌고. 그렇잖아, 83세 해갖고. 그래갖고 막 사장님 그래요 또.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인간성이 좋아야 돼. 그래야 사촌 형도 불러요. 나이 먹었다고 뒷짐지면 안 되는 거야. 일찍 잠이 없잖아. 일찍 내시면 일어나. 집에 가기가 싫어. 그래서 달그락 달그락 거래 아침부터. 절대 며느리가 오거나 사위가 오면은 어르신들은 절대 일찍 일어나면 안 돼요. 딱 문 닫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죠. 일어날 때까지. 아 진짜요? 옛날 우리 할머니는 시골에서 3시에 일어나. 난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 그래갖고 그냥 달그락달그락 그러면서 우리 작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일어나라는 뜻이요. 소리를 더 크게 내. 아들이랑 붙어있는 꼴을 못 봐. 자 그 다음. 참 시골 그 고부간에 그죠? 아주 갑질하는데 우리 외할머니 동네에 소문 다 났어. 지나가면 풀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아주 고약했어. 내가 그래서 할머니를 싫어해요. 자 그래서 이제 비과세 끝났네요? 비과세 끝냈잖아. 그럼 등록면허세 끝났네? 자 정리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이거. 뭔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주면은 내가 안 하면 죽어도 안 해. 근데 여기서 이제 개정법이 있어요. 자 오늘 프린트 봐요. 오늘 프린트 세율 보라고요. 세율. 오늘 프린트 세율 봐요. 세율 봤어요? 표준세율. 탄력세율이죠? 50%.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과 정액세율 둘 다 쓰죠? 유상은 2%, 상속은 8, 증여는 2로, 원시는 0.8이에요. 나머지는 5번은 0.2%죠? 말소나 지목변경 등에는 건당 얼마? 6,000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유상. 취득세가 큰 녀석이 4%죠? 2를 빼니까 몇 프로? 2%. 등록면허세는 2%라고 나와 있잖아요. 시험은 천분비로 나와요. 2% 유상 찾았어요? 빨리 찾아요. 근데 이번에 개정법이 있다고요. 잘 봐요. 유상인데 잘 이거 유상 뭐를 얘기하는 거야? 상가나 이런 걸 얘기해. 농지가 아닌 것. 농지가 아닌 건 4%죠 취득세가?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을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멍해갖고 지금 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주택을 돈 주고 사. 그럼 주택은 이상하잖아. 해당 세율이 몇 프로예요? 거래가액에 따라 이렇게 가잖아요. 취득세가. 주택은 돈 주고 사면 이렇게 가요. 유상, 공경매 뭐 이런 거
교환도 이로 가죠? 그럼 이 프로를 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빼면은 제로죠. 이것도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2%를 빼지 말아라. 다른 거는 다 2% 뺄 수 있어요. 이거는 뺄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됐어요. 이게 취득세 세율이죠. 거래가액에 따라 여기에다 50%를 합판이 아니라 곱판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신설법이에요. 그럼 1%짜리는 50%니까 몇 프로만 적용하라? 0.5. 2%짜리는 50%를 곱하면 1%만 적용하라. 3%짜리는 1.5. 이게 유상주택 등록면허세 세율이에요. 개정법. 그래서 괄호 나와 있죠? 개정법.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뭐다? 주택. 상가는 하면 큰일 나. 상가는 그냥 2%예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그럼 해당 세율이 뭐야? 1, 2, 3. 아, 집 살 때 하나, 둘, 셋이잖아요. 이거의 절반만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됐어요? 그 법조문이에요. 이렇게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합판하면 틀려요. 이 절반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요약집에 다 나와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이제 5월 달부터는 요약집 강의로 들어간다고요. 요약집 이제. 그래서 쭉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다음 과세표준 봐요. 과세표준. 1번, 2번, 3번은 취득세와 유사하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다른 점은 1번 등록 당시, 3번 특례는 국수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사실상이죠? 단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세로 서로 달라졌잖아.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뭐를 쓴다? 변경된 가에. 그럼 법인임으로 장부로 증명해란 뜻이에요. 이걸 읽어봐야 돼요. 제가 안 읽어보면 그대로 가방 속에 넣고 집에 가서 보지도 않아.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 부가징수자 됐어요? 자, 그 다음 재산세로 들어가요. 등록면허세 끝났잖아요. 자, 재산세 조금만 하고 수업 마치자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낼게요. 자, 재산세는 몇 문제가 나와요? 세 문제. 171쪽. 지금부터 재산세로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몇 문제? 세 문제. 자, 재산세 정의가 뭐예요? 과세대상물. 과세대상물. 물을 보유시. 매년 내는 거예요. 매년.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를 뭐라 그래요? 보유세. 매년 내는 거예요. 매년. 매년 기준은 뭐예요?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매년 기준은 뭐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낸다고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봤다고 그래요? 들어봤기 때문에 과세 대상물은 항상 열거된 거죠? 열거된 거. 열거주의. 열거된 게 몇 개예요? 다섯 개. 줄여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부산항. 자, 그 다음 부가. 부가는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온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 오로지 고지서 보내주는 거예요. 결정해서. 그리고 이 세금은 누가 갖고 가?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거다? 시, 군, 구. 힘이 약한 자. 재산세는 질끔질끔 나오죠? 그래서 권한이 적은 자, 소재지, 시군구가 걷어갑니다.
그럼 대전 광역시는 재산세 주인은 누구예요? 구청장. 구청장의 구청장. 취득세 주인은 광역시장이고 힘센 자. 재산세 주인은 구청장. 구청장. 강원도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강원도가 아니라 시군 시장군수가 주인이고, 아,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 시군구가 걷어간다고요. 자, 171쪽 폈어요. 자, 1번. 자, 특징만 보라고요. 재산세는 뭐다? 보유세.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밑에 4번. 자, 재산세는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러니까 가산세 없어요. 납기 내 납부를 안 하면 뭐만 붙어? 가산금, 연체자만 붙는다고요. 가산세는 나올 수가 없죠. 정부가 결정했으니까. 가산금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연체이자. 자, 그 다음 넘어가죠. 172쪽. 자, 두꺼운 글씨만 봐요. 재산세는 납세자의 편의제에 따라 물납, 분납을 인정하고 있죠? 물납, 분납할 수 있어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자, 그 다음 7번.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제도와 뭐가 있다? 세부담. 자, 소액징수는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배웠어요? 2천원 미만. 2천원 미만은 고지서가 안 날라와요. 자, 그 다음 3번. 과세주체. 세금을 걷는 자. 박스만 알면 돼요. 취득세는 힘센 자.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줄여서 도구.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 시군구. 세 가지를 딱 정리해야 돼. 소재지에서 걸어갑니다. 자, 칠판 볼까요? 자, 과세대상 열거된 게 몇 개? 다섯 개. 열거된 것만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와요. 자, 칠판 주먹. 다섯 개가 뭐다? 토지. 그 다음 건축물. 취득세랑 똑같아요. 그 다음 주택은 따로. 그 다음 선박. 그 다음 뭐다? 항공기. 열거된 거 다섯 개. 자동차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 없어. 자동차는 매년 무슨 세금 내요? 자동차세. 재산세가 아니에요. 열거된 거 다섯 개. 다섯 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제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부, 동산. 근데 일명 재산세 대상은 뭐라 그랬죠? 부산항. 줄여서. 두 달 만에 배우네요, 다시.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만 안 하면 합격한다. 자, 근데 이거 주택 별다 붙어 있죠? 주택은 항상 뭐야?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이죠? 건물, 건축물 줄여서 건물 가액을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고요. 즉 뭘로 매겨? 공시가격으로. 주택 공시가격 발표하죠?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쳐서. 여러분들 아파트 공시가격 매년 발표하는 거예요. 4월 말까지. 토지 건물을 합산한 가액이라고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합쳐서 발표하니까 재산세도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로 따로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여기 보세요. 토지를 갖고 있으면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건축물 재산세, 학원 건물은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해요? 학원 건물은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따로. 그러나 주택은 통합해요.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 선박분 재산세. 그럼 합산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지서가 몇 번 날라온다고 그랬어요? 2분의 1, 2분의 1씩 날라온다고요. 세법을 배웠다면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2분의 1 한 번 여름에 냈는데 또 가을에 날라와요. 당연히 납세자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많이 나오잖아 한 방에.
절반 절반 날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안 겪어 보신 분은 집이 싸거나 20만 원 이하는 한 번에 날라오죠? 없거나.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집이 없어요. 돈이 없더라도 발 빠르고 부지런한 사람은 집이 다 있다고, 그죠? 월세 사는 것보다는 뭐다? 집을 사가지고, 그 다음 대출이자가 나가더라도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 옛날 그런 분들은 다 집 사갖고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다섯 개. 1번 토지, 2번 건축물, 3번 주택, 4번 선박, 5번 항공기. 근데 그 박스에 참고별을 딱 붙여요. 참고. 겸용주택과 다가구주택이란 단어가 나오네. 잘 들어야 돼요. 1번, 2번, 3번. 자, 한동. 출발의 바다 한동. 한동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겸용됐잖아요. 그죠? 주상복합 아파트는 밑에는 상가죠? 위에는 아파트잖아요. 겸용. 한동에 한동 주상복합 아파트. 그럼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위에는 이렇게 아파트잖아. 이렇게 밑에는 상가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한동이라 그래요. 이거는 집합 건물이에요. 따로따로 등기가 되는 거죠? 집합 건물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202동에 살아요. 202동에 산다고요, 제가. 그리고 2층에 살아, 저는 여기. 아, 2층에 살아. 지금 2층에 살아요. 저층에 살아. 그러니까 집값도 안 올라. 그리고 여름에는 모기가 막 들어와. 파리 때나. 아, 저는 고층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 기억력이 없어. 꼭 나갔다가 되돌아와. 한 번에 지대로 가는 적이 없어. 놓고 간다 이거지. 그래서 저층.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상가를 하나 갖고 있어요. 상가를 하나. 10년 전에 이거 1억의 상가예요. 1억에 이렇게. 1억짜리야. 지금은 7년 지나니까 5억이나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지금 월세를 받고 있어요. 100만 원씩. 편의점 줬다고, 편의점. 그럼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요? 집은 뭐다 이거? 집으로 계산해. 알아들었나요? 이거는 따로따로 뭘로 계산한다? 세금을 상가로. 집합건물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따로따로. 그럼 이 학원 건물은? 이거는 겸용이 아니잖아. 업무용이죠? 이거는 전부 상가로 계산하고, 이거는 겸용이 아니잖아. 이 건물은 다 영업용이잖아. 영업용으로 상가로 계산하는. 그러나 한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구분 등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1번이 그 얘기예요. 한동으로 출발할 때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겸용이죠. 그래서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이거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는 뭘로 본다는 얘기야? 상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포인트는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을 물어본다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밑에 부속 토지가 있죠? 부속 토지는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가에 부속 토지 있고 아파트에 부속 토지도 있죠? 그럼 안분할 때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건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연면적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 줄여서 면적 기준.
그래서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다. 뭐를 나눌 때? 부속 토지를 나눌 때.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밑줄 그어요. 각각 안분한다.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구분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아파트 땅도 있죠? 상가 땅도 있잖아요? 그럼 나눌 때는 뭐다? 전체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에 따라 나눈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전체 면적 비율에 따라 어떻게 한다? 안분한다.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기준이 뭐라고 나오면 돼? 면적 비율. 뭐에 속으면 안 된다? 시가 표준액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면적 비율. 자, 이번에는 제가 유일하게 투자를 해본 거예요. 이거, 이거 미분양 일어났어. 7년 전에. 사지도 않아. 여기 딱 들어가는데 허허벌판이야. 사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1억에 분양받은 거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돈 될 것 같아요. 유일하게 내가 투자를 해봤어요. 이거 지금은 거의 5억 가까이 가요. 이 주변에 여기 이제 기차가 다녀. 이쪽으로 기차가 다녀. 이렇게. 그때 돈이 없었어. 적금 해약하고 대출을 받아서 산 거야. 반은.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돈이 돼요. 그죠? 남들이 다 할 때는 벌써 늦었어. 그건 절대 막차 타서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안 할 때 돌아다니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2번. 이번에는 뭐다? 한동이 아니라 1구. 1구로 출발해요. 그럼 이거를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상가주택. 점포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겸용됐잖아요. 상가주택, 점포주택을 갖고 있어요. 1구. 그럴 때는 법조문이 어떻게 나왔어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포인트가 뭐다?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주택으로 봐요? 상가로 안 봐요? 자, 이거 무슨 주택이라고요? 상가주택, 점포주택. 2층짜리 갖고 있다 가정하죠? 이거는 쪼갤 수가 없잖아. 1인 소유죠? 1인 소유. 그럼 밑에는 상가, 밑에는 주택, 주거용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을 볼까? 면적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 보세요. 면적이 50대 50이다. 똑같죠? 그러면 뭘로 봐? 전부 주택으로 봐요.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여기가 60이야. 그럼 여기가 40이야. 주택이 크죠? 전부 주택으로 봐. 전부 주택으로 봐요. 그리고 여기는 40이야. 이 상가가 60이야. 주택이 작죠? 그럼 이럴 때는 따로따로 봐. 그럼 잘 봐요. 법조문이 크거나 같을 때는 주거 부분이 상가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왜 이럴까요? 주택으로 보는 게 세금이 덜 나와. 상가로 보면 주택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가주택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같을 때도 전부주택, 클 때도 전부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을 때를 숫자로 어떻게 얘기해요? 50% 이상. 이상 초과가 아니에요. 이거를 한글로 어떻게 풀어? 크거나 같을 때.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전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는 한글을 꼬아요. 잘 봐요. 상가주택 1구에 1구, 개인 소유 1구. 그래서 주거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주택만 전부 주택이다. OX. 다시 한번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상가 면적이 4단위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OX. X 같을 때도 전부 주택이에요. 게다가 같을 때도 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기 보세요. 한동은 구분 소유가 가능한 집합 건물이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본다. 집은 집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본다. 그러나 1구로 출발할 때는 주거 부분이 뭐다? 상가보다 같거나 클 때도 어떻게 본다?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거를 숫자로 어떻게 표시해요? 100분의 50.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래서 2번까지만 하는 거예요. 기초는. 그래서 한동으로 출발할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1구로 출발할 때는 100분의 50 이상일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전부 뭘로 본다는 뜻이다? 주택으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 여기까지 끝나고요. 3시부터 하나요? 기출문제. 자, 3시부터 뭐를 갖고 하느냐? 취득세와 오늘은 등록면허세를 갖고 한다고요. 배운 거를 해야 조금이라도 알아듣는데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이 문제를 딱 풀면 이제 6월 달부터 점수 나오기 시작해요. 점수 나온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기 바라고 일단은 정규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